키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이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종민 소장의 종목은 뭘까요? LX 세미콘과 서진 시스템, 파트론, 스튜디오 드래곤, 넥슨 게임즈 이렇게 다섯 가지 가져오셨고 이태건 전문가의 픽은 VT, 우신 시스템, 폴라리스 오피스, 포스코 DX, 뉴플렉스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것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 10가지 더 준비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아니면 #3772번 문자로 질문을 주시면 더 자세하게 해법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투자 노하우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금 공개되는 여기 보이시죠? QR코드, 지금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딱 인식하시면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이동하실 수 있는 이 링크가 공개될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3772번으로 이태건 전문가의 이름 세 글자 이렇게 딱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태건 전문가님도 좋은 투자 노하우 많이 공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종목 릴레이 이어가 봐야 되겠죠. 반종민 소장님의 여섯 번째 종목으로 또 계속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네. LX 세미콘이고요. LX 세미콘. 네, 이 LX 세미콘은 그 LX 그룹 계열의 그 디스플레이용 시스템 반도체 부품 제조 업체입니다. 네. 팹리스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량 그 반도체 그 전문 생산 업체에서 이제 외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차량용 반도체 설계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텔레칩스에 대한 지분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텔레칩스와도 좀 연관성이 있고 또한 텔레칩스는 또 칩셋 미디어의 지분을 또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연관점들을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실적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그 75% 감소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실적은 좋지 못하고 이러한 실적에 대해서는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1분기 때 그 내년 1분기 때 OLED 그 아이패드용 그 패널 시장 패널의 시향산이 본격적으로 좀 시작될 예정이다 보니까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를 말씀드리겠고요. 네. 특히 이제 내년 아이패드 출시에 따른 기대감과 그 고객사 다변화에 따른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최근에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저도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 삼성전기 그 대표이사 출신의 임원을 좀 영입을 했고요. 특히 이제 그분께서 경영을 맡으면서 투자와 그 체제 개선을 좀 추진을 하고 실적을 이끌었던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분위기 쇄신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인사 단행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LX 세미콘의 뭐 인사 부분까지 잘 체크를 해주시면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의 여섯 번째 뭡니까? 네, VT입니다. VT. 네, VT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 업체죠. 근데 이제 2분기 실적이 30% 그리고 영업이익이 113% 증가를 했는데 요번에 이제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매출이 57% 그리고 네. 영업이익이 441%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스럽게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와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본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공략을 하면서 매출이 계속해서 좀 증대되는 이런 부분들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들샷 이런 부분들이 일본에서도 계속 호응을 또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뭐 올리브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품귀까지 또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면서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졌다. 2분기보다도 훨씬 더 가파른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가 무너지지 않고 고점 부근에서 계속 또 이제 수급이 좀 받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니들샷 같은 경우에는 일본 쇼핑몰 Q10이나 라쿠텐에 또 입점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이제 오프라인 매장까지 일본에서 3분기부터는 또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VT의 리들샷이 이제 100만 개 누적 판매 100만 개를 좀 돌파를 했고 그리고 이제 시중에서도 가성비도 괜찮은 이런 제품으로 소문이 좀 나면서 굉장히 좀 이제 성장 가도가 좀 빠르다 그리고 판매량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증명에서는 계속 네.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VT까지 자세하게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의 다음 종목 알려주시죠. 네, 서진 시스템이고요. 이 서진 시스템은 통신 및 그 반도체 장비, 전기 구동장치 제조 판매 기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한번 10월 그 말일 때 그때 한번 좀 제가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좀 어느 정도 10% 이상 올랐다가 또 재차 조정을 받고 있고 오늘 좀 오르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가져왔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부품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이 같이 좀 복합적으로 연관이 된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동사의 경우에는 ESS 부분 매출이 2020년부터 22년까지 한 24% 이상 증가를 했는데 내년부터 한 36% 확대될 전망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수주만 것만 해도 3,6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해서 ESS에 대한 주목도가 좀 상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았지만 오늘 한 7% 올라오는 상황을 봤을 때는 2차전지 이슈 때문에 제가 보기엔 올라온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저는 오늘 안 올라오길 바랬는데 이렇게 좀 올라왔기 때문에 네. 적은 비중으로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제차 흐름들을 봤을 때는 한 18,500원대가 1차 고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500원대 되면 차익실현이 나와줄 수 있는데 그것만 좀 잘 돌파를 한다면 20,000원대까지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겠고 기관과 외인의 순매수세가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땡! 알겠습니다. 서진 시스템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태권 전문가님의 다음 종목은 뭘까요? 네, 우신 시스템이다. 우신 시스템. 네, 우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 부품 그리고 자동차 설비 이런 부분들을 좀 담당을 하고 네. 있죠. 사실 이제 우신 시스템이 이제 저점에서 꾸준히 최근 들어서 이제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을 조금 본다고 하면 사실 우신 시스템이 하고 있는 이런 안전벨트 부품 누적 수주 잔고가 2조 원이 넘어섰다. 라는 얘기 그리고 북미라든지 이런 유럽 쪽에 신규 고객사를 확보에 성공을 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또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기존의 우신 시스템이 리비안 전기차를 아무래도 이제 자동화 라인을 좀 수주를 하면서 리비안 관련주로 또 이제 편입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신 시스템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리비안이 판매량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고객 이제 인도 차량 대수가 계속 좀 늘어나고 있고 캐파도 이제 증설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초창기와의 이제 우려보단 지금은 이제 안정가도에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본다고 하면 우신 시스템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AI 검사 장비를 탑재한 모듈 조립 설비 이런 부분들도 계속 개발을 해서 수주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설비에 대한 이제 AI 인공지능까지 접목을 한 이런 장비들 판매도 순항 중인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가지만 그동안 좀 올라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땡. 다시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신 시스템까지 종목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반종민 소장님 종목 바로 갈게요. 파트론이라는 기업이고요. 네. 이 파트론 역시 그 카메라 모듈과 안테나 그리고 휴대폰 부품 제조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저도 그 10월 말에 또 한번 언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주가가 8,000원대 그 부근에 오면 좀 매수 관점을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최근 저는 이 입장에 대해서는 또 동일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전장 사업 등의 신규 사업군에 대한 매출 확대가 좀 기대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자동차용 부품에서 5G 무선기기 그리고 스마트 웨어러블 통한 사업 고도화와 신규 사업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내년에도 굉장히 좀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파트론은 계속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전장향 매출 비중이 뭐 2022년 11%에서 2023년 17%로 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 포인트가 이제 앞으로 전장 쪽으로 많이 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외에도 이 동사의 경우에는 전자 담배 사업에 대해서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좀 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그 봤을 때는 뭐 전자는 같은 전자기는 한데 담배와 이거는 좀 다르다 보니까 앞으로에 대해서 전장 산업 쪽에 굉장히 좀 주목을 하고 접근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신규 사업군에 대한 매출에 대해서도 이제 복합적으로 한 6천억 원을 올해
매출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복합적인 요소들이 추가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내년도 좀 기대를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 변함없습니다. 그러니까 8,000원 초반대 부근 오면은 그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모으시는 거는 괜찮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땡! 알겠습니다. 자, 파트론까지 소개해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의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네,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네,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리고 모바일 보안, 모바일 게임 이런 사업들을 좀 영위를 하고 있어요. 네. 이 소프트웨어가 아무래도 좀 비중이 더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 59.3% 그리고 이제 모바일 보안 쪽이라든지 솔루션 쪽이 34% 나머지는 이제 기타라든지 게임 부분이라고 조금 보시면 되고 될 것 같습니다. 폴라리스 같은 경우에는 243개국 많은 이제 나라에서 네. 그리고 1억이 넘는 가입자들이 폴라리스 오피스를 사용하는 걸로 좀 이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외에 이제 8월이죠. 폴라리스 오피스 AI가 또 출범을 하면서 시장에서도 좀 이제 화두가 됐었던 그런 네.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어제도 그렇고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슈팅이 좀 나온 이유를 좀 보신다면 삼성 AI죠. 이 가오스가 이제 발표가 좀 됐는데 타이젠과 연동해서 이제 디바이스 AI를 추진을 하겠다라고 올해 안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타이젠 OS의 유일한 이 사업자로서 폴라리스 오피스가 이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지켜보면 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삼성 타이젠 관련주로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외에도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많은 나라 글로벌 70여 개 파트너들과 이제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폴라리스 오피스까지 소개해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반종민 소장님 어떤 종목이죠? 네, 스튜디오 드래곤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이 스튜디오 드래곤은 그 어떻게 보면 그 제작사와 관련된 이슈가 좀 있기는 한데 사실상 이러한 그 디지털 콘텐츠 쪽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제한적을 두고 좀 접근을 하셔야 되는 네. 게 맞다라는 말씀드립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그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감소를 좀 예상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좀 증가를 했던 것을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네. 특히 이제 그 실적이 생각보다 좋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그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대작 중심에 따른 OTT에 대해서도 판매 효율 극대화를 통한 호실적을 좀 기록했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최근에 이제 이두나라고 이제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네. 이 제작사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그 스위트 홈 2가 다음 달에 오픈을 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것을 통해서 주가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좀 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위트 홈 시즌 2에 대해서도 넷플릭스에 공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슈는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주가가 정말 그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 11월 상장 이후에 그 당시 때 12만 원에 갱신을 했지만은 지금은 뭐 굉장히 좀 좋지 못했는데 오히려 저가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구간이 지금 지지구간을 형성을 하고 있다 보니까 6만 5천 원대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스위트 홈에 따른 이슈 때문에 보시는 땡.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지금 저가에 있는 상황에서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의 아홉 번째 종목이죠. 네,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 네, 포스코 DX는 이제 MSCI 한국 지수에 좀 신규로 편입된 종목이죠. 네. 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MSCI에서도 이제 포트폴리오에 더 많은 비중을 좀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지수가 밀림에도 차트가 깨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고점 부근에 머물러 있는 이런 부분인데 요 자리를 다시 한번 좀 돌파를 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이제 주가 흐름들도 레벨업이 될 거라고 좀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이 포스코 그룹의 이 IT이라든지 뭐 이제 전기, 계측, 제어 이런 엔지니어링 업무를 좀 담당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로봇, 프로세서 자동화 이 RPA 솔루션에 챗GPT를 결합을 하겠다라고
또 이제 말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그룹사들, 뭐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포스코 퓨체미라든지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있고 캐파를 좀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제 포스코 DX의 사업 수주 건들이 늘어나게 되고 실적들이 계속해서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철소, 포항제철소죠. 제철소에 관련된 부분을 모두 다 스마트화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잔여 수주 물량이 좀 남아 있는 관계로 실적 부분에도 이제 추가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 땡.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 DX까지 소개 받아봤습니다. 자, 이제 반종민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네, 넥슨 게임즈입니다. 게임즈. 이 네. 넥슨 게임즈는 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내일부터 아마 지스타가 열릴 예정이다 보니까 이슈는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가져왔고요. 네. 특히 3분기 매출이 56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96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적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지금은 문제가 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특히 이제 실적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블루 아카이브와 히트2의 호조로 인해서 굉장히 좀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일본에서 블루 아카이브가 기대 이상의 좀 성과를 거둬서 이러한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중국 쪽이죠. 그래서 중국 쪽에 대해서도 뭐 블루 아카이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있었긴 했는데 네. 생각보다는 그렇게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터지게 된다 하면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한데 사실상 지금 당장 터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네. 동사의 경우에는 그 병랑 항로라고 있었습니다. 향로라고 있는데 이게 그 최근에 역대 그 최고 중국 매출을 기록했는데 한 2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기대감에 대해서 블루 아카이브가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좀 길게 보고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 오히려 지금은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도 지금 뭐 지지 구간에 굉장히 좀 튼튼하게 견인을 하고 있고 추가 상승을 하면은 2만 원대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넥슨 게임즈까지 마지막을 게임즈로 장식을 해주셨고, 자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은 뭔가요? 네, 뉴플렉스입니다. 뉴플렉스. 네, 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기판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성 인쇄 회로 기판, PCB가 아니라 F가 붙죠. FPCB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메탈 회로 기판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이 VR 관련주로 굉장히 좀 이제 편입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퀘스트 3죠. 이 메타가 출시한 퀘스트 3와 그리고 이제 폴디드 줌 카메라 모듈 이런 FPCB의 공급이 확대가 되면서 사실 실적이 3분기에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원대부터 지금 5,000원 중반까지 가파르게 좀 올라온 이런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4분기에도 좀 긍정적입니다.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삼성 갤럭시 S24가 조기 양산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울트라 모델 같은 경우 생산 증량에 따라서 실적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 이제 또 체크를 해야 될 게 내년에는 이제 보급형 VR 기기가 좀 출시가 되는데 이래 버리면 시장 점유율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 이제 있는 이 FPCB 전용 공장이 증설이 11월에서까지 좀 이제 시작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매출 성장도 예상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자리에서는 좀 잘 가고 있는 이런 뉴플렉스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플렉스까지 두 분이 10개 총 20가지 종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 딱 집어주시고 가격까지 간단하게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반 소장님은요? 네, 마지막 종목인 넥슨 게임즈고요. 넥슨 아까 게임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가는 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3,8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태건 전문가님은요? 네, 뉴플렉스고요. 목표가 6,500원, 손절가 5,000원 제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넥슨 게임즈와 뉴플렉스를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는 탑픽으로 골라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더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찾아와주세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